네, 토마토 소스에 약간 매운맛이었는데 이번엔 로즈우드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더 화끈할 것 같아요. 투 믹스드 이게 네. 이게 더 화끈할 것 같아요. 확실히 기본 톤 자체가 네. 조금 더 가진 게 있는 소리다 보니까 네. 뭔가 이 블렌더도 조금 더 티가 나게 바뀌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1/2 블렌더를 처음으로 최초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넥 픽업을 브릿지 픽업에 더하고 그리고 해프톤 이거 두 개에다가 더하고 해가지고 네, 이 세 개를 다 쓸 수 있는 네, 7개 톤이 나오죠. 그래서 모가지를 두 개 더 있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캘베로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는 이건 까만 캘베로스겠네요. 그렇습니다. 흑구. 흑구. 네. 흑 삼두구. 네. 흑 삼두구. 지난 시간에는 황 삼두구. 네. 황구였는데 이번 시간에 흑구. 자, 그래서 요게 그 시골에서도 보면은 그 누렁이들보다 그 검둥이들이 좀 더 이제 좀 성격이 좀 드센 경우가 예, 많았죠. 드세고 더 그렇죠? 눈에 확 띄니까. 네, 그렇죠. 좀 무섭죠. 네, 좀 무서워요. 그리고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누렁소보다는 역시 검은소가 아닌가. 좀, 네. 좀 뭐든지 좀 블랙해야 야, 좀 블랙해야 진해져 뭐 예, 애가 진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되도 않는 소리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 토마티오에 대한 인상을 여러분들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토마티오는 그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식재료로 덜 익은 토마토랑은 조금 다른 꽈리와 토마토의 중간 네. 정도 영역에 그 이제 소스로 사용하는 그 야채라고 하는데 채소라고 하는데 점점 이게 먹거리로 가네. 그렇죠. 예, 막 엔초 포블라노부터 해갖고 뭐 토마티오 막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이 토마티오가 이제 질감은 토마토랑 비슷한데 맛은 약간 산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매운 소스 매큼매큼하게 네. 했네요. 칠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라고 합니다. 본인이 칠리는 아닌데 네. 칠리와 잘 어울리는 산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엔초 포블라노는 또 약간 좀 사운드의 기조가 다른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은 토마토 소스는 약간의 매운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한 줄평을 주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매운맛이 좀 티가 나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로즈우드가 올라간 모델이지만 가격은 동일하고요. 아, 예. 그래봐야 역시 비싸죠. 네, 이게 팬더 커스텀샵 2018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엘릭 시리얼 넘버 CG539953입니다. CZ539953이고요. 가격은 76,000원에 할인가 적용된 가격이 536,000원. 이게, Made in USA. 이게 우리가 4년 정도 됐나요? 이게 막 500 넘어가고 막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한 게 한 4, 5년 됐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기준점이라든가 어떤 예. 공감 능력을 다 상실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남일 같죠. 예, 막 뭐 이 뭐 뭐 스탠다드가 200만 원이야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뭐 SG가 200만 원이야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500 야 이거 그런가 보다 뭐 괜찮네. 그냥 많이 깎아줬네 예. 막 이러고 있죠. 500 정도 다 있으시죠?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남일이 돼버린. 남일이 돼버린. 예. 가격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아무 감각이 없어요. 네, 감각이 예. 없어져버린. 네. 어쨌든 536만 6천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29kg. 두께는 43+2mm. 12% 뜰레는 78mm. 바디는 로스티드 엘더입니다. 메이플 로스티드 쿼터손 63 스타일. 요거 C쉐입 넥이네요. 예. 네, 그 다음에 네, 이 뒤쪽에 커스텀샵 로고와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칼라로 로고 들어가게 비싼 그렇습니다. 녀석들입니다. 이 노랭이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판은 로즈우드 AA 그레이드로 AAA 그레이드로 9mm가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잘했어요. 지팡이 반지는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점퍼 프렛 핸드와운드 토마티오 픽업 세트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2분의 1 블렌더 요거 그냥,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저거는 넥 픽업을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1단에 나왔을 때 브릿지 하나만 먹게 되잖아요. 잡았는데 네. 이걸 요거를 열면 그쵸? 이거랑 지금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돌린 게 지금 우리 일반적인 볼륨에서 볼륨을 줄이는 건데 예. 이게 넥 쪽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 넥과 브릿지가 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넥과 브릿지. 요거는 브릿지. 오, 조금 더 두툼해지는 느낌이 더 세다. 아, 완전 그죠?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두툼해진다는 느낌보다는 부드러워지면서 중간이 살짝 올라온다는 느낌이었는데 요건 두꺼워진 느낌이 확실하네요.
요거를 좀 느끼시려면 로즈우드 쪽으로 선호하시는 게 좀 더 티가 나긴 낫네요. 그 다음에 2단에다 놓게 되면 3싱이 먹게 되거든요. 예, 지금은 요렇게만 먹고요. 네. 두 개의 버튼인데 열면 오, 이 두툼함이 확실하네. 이게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플 우드는 이게 넥 쪽으로 5단을 우리가 놨을 때 5단 자체가 두꺼운 소리가 아니고 5단 소리 자체가 조금 하프톤 비슷하게 네, 날씬한 소리였잖아요. 카랑카랑했는데 저희가 추가를 해봐야 그 두툼함이 별로 안 느껴졌는데 얘는 한번 5단 한번 놓고 5단만 들어볼까요? 그냥 5단입니다. 그냥 5단 1단 말고 5단 그냥 5단 아 5단 네. 그죠. 5단 자체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두터워요. 그러니까 넥을 열었을 때 그 두꺼워지는 효과가 좀 더 많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지금 브릿지 픽업에서 아까 두툼한 소리가 같이 열리니까 그렇죠. 사운드가 확 커지죠. 지난 시간보다 증폭의 효과는 좀 더 네. 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 좋네요. 티나는 켈베로스입니다. 역시 네. 흑구가 역시 더 세 싸나워. 자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고 바로 그러면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5단부터 비닐 흑구 네. 가운데 요즘은 이 중간 픽업이 소리가 참 좋아요. 자 이제 2단 해프톤인데요. 자 열면은 세 개가 다 들어오겠죠? 네. 소리가 훨씬 더 풍부해져. 네, 풍부한 느낌이죠. 자, 클로즈하고 이제 리어 픽업입니다. 열면 아까처럼 오. 완전 의미가 좋은 네. 아주 이거 해프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딱 2분의 1 블렌드 톤이네요. 네, 그게 정말 넥 픽업이 더해지니까 네. 정말 쓸모 있는 톤이 네, 또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마샬로 바꿔세요. 비닐 구겨진 소리는 마샬에서 진짜 확실하게 나네요. 네. 요즘 진짜 미들 픽업 너무 좋다. 2분의 1 브랜더 자 3싱이죠 3싱 자 리어 픽업이고요 자 열면 거의 중독되겠네. 이게 열고 이렇게 여기다 놓고 있는 게 더 네. 연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 네. 그래서 이제 팬더에다 놓고 레드락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 음량이랑 펀치감도 살짝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이게 리어 픽업이 오, 좋네, 좋대, 이거 괜찮아. 네. 마샬에다 놓고. 마샬 게인인데 기본 소리도 좋아요. 네, 지금 기본 소리 5단이죠. 참 좋습니다. 예.
진짜 좋은데? 요게 뭔가 확실히 양념 딱 네. 발라주는 그 느낌이 지난 시간보다 더 티가 나게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네요. 삼싱글에서 네. 삼싱글에서 우와. 오. 쓸만하네요. 이건 네. 쓸만해요. 한 네. 싱글 네. 다채로운 톤을 네. 잘 들어봤습니다. 트윈 싱글이면은 네. 이게 2단 해프톤, 이게 3 싱글. 약간 코러스 살짝 먹은 것 같은 효과도 있고요. 야 좋다. 네. 이거 좋네. 요거는 확실히 더 티가 나는데 네. 이게 제가 더 티가 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요 정도까지 티가 나니까 더 저도 좋아요. 좋네요. 네. 예, 좀 딱. 붙는 것 같아요. 좀 짝짝 달라붙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오! 그 이번엔 네. 블루스로 한번 조져볼까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좋네요. 아주 짜릿짜릿하게 찰떡같이 붙는 사운드. 야. 그리고 이 어떤 뭔가 사운드를 훨씬 더 이렇게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예. 아 쫀득쫀득해. 이게 뭔가 과카몰레 소스에다가 진짜 예. 토마토 이렇게 잘 다져서 넣으면 맛을 이렇게. 거기다가 그 전분 풀어서 넣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점도가 있어요. 짜릿짜릿하게. 탕수육 소스처럼 그렇습니다. 야. 네, 그래서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티나는 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걸 여기 이렇게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어야지 내려놓고 싶은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넥을 섞는다. 야, 아, 뭔가 팬더의 어떤 톤 컨트롤의 신기원을 오늘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기원이죠. 네,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워낙 뭐 있는 게 없어서 네, 하도 그게 그거였으니까 늘 그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확실히 다른 팬더의 일곱 가지 톤 무지갯빛 톤 컨트롤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예, 토마토 소스는 산미 플러스 점도가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산미의 점도까지. 산미 플러스 점도. 예. 네. 그 차가운 물에 풀어가지고 나중에 싹 보여야 된다. 아 그렇네. 네. 네 알겠습니다. 팬더 켈베로스 흑구 이렇게 되도록 네, 블랙 켈베로스. 네 블랙 켈베로스요. 뭔가 조금 더 더 진해요. 덩치가 같아도 일단 검은 켈베로스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예. 무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예. 있죠. 집 지키기에 좀 더 강력한 포스를 풍겨주는 예. 네, 블랙 좀 사납고 좀 뭐 네. 그럴 것 같아요. 켈베로스 흑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베로스 뭐야? 아, 한국말이야 영어야 뭐야? 흑삼두구. 자, 좀 전에 때면 짜잔. 전 9.5. 9.5.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이게 아, 네. 더. 여기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이 2분의 1 블렌더를 조금 더 올려주고 저는 팬더에서 7가지의 톤이 나왔다는 게 그리고 넥을 섞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이게 이렇게 납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이게 뭐라고 최신 막 어, 뭐라고 고마워해. 네, 네. 얼마나 뭘 준 게 없었어. 요거 줬다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토마티로 스트라토캐스터 2분의 1 블렌더 저는 이렇게 같이 드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아주 또 가격 때문에 또 애증이 가득한 바로 그런 기타죠. 네, 에릭 클랩튼의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 시리얼 넘버 두 개를 저희가 내일 같이 해볼 건데 블랙키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얘네 정도면 이제 같은 모델이지만 아예 뭐 지판이 다르고 하니까 따로 나눌 법한데 저거는 그냥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네, 시리얼이 네. 똑 시리얼만 시리얼은 다르고? 다른데 진짜 똑같아서 네. 그냥 두 개 비교해서 시험만 해보고 그냥 어느 게 더 렐릭이 이쁘게 됐다 뭐 이런 것만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인가가 626만 9천 원인 그래서 할인가로 산다고 해도 다음 시간에 있는 거 살려면 1,250만 원을 줘야 하는 아, 두 개가 가격도 똑같아요? 가격, 예, 그렇죠. 가격 네. 똑같죠. 네, 1,250만 원어치 기타를 아. 한꺼번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런데도 이게 뭐 옛날 닭살 돋고 그랬는데 어. 뭐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러든가 네. 이런 느낌이죠. 뭐 천여밖에 안 해? 뭐 이렇게 천여밖에 안 해. 그렇죠. 우리가 막 하루에 모인 기타가 막 3천, 4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두 개 합쳐서 1,200 싸네. 그 차 바꿔 벤틀리로.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그거 뭐 섬도 가고 그거 막 300km, 400km씩 간다는데 그 아반떼를 언제까지 그 위험해. 네. 그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벤틀리 같은 거 타고 되죠. 벤틀리 그 사다 죽어요. 사다가. 아 사다가 죽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니 맨렐리 에릭 크랩튼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구독 꾹 좋아요 꾹